조금만 더 잘할 걸. 자, 출연자분들께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. 자, 핫도그 보이는 거 이렇게 찍혔어요? 네. 오늘 컨텐츠는 핫도그의 법정 공방이고요. 예. 핫도그의 영상에서 보인 문제점들을 다루고자 열린 재판이며 실제 댓글을 반영했습니다. 지가 PD할 때 노트까지 사와서 룰 쳐 써놓더니 덮밥 시켜달라고 찡찡대다가 덮밥 시켜놓고 눈치 이지랄하고 평소에 그냥 그렇게 보는데 오늘 왜 이렇게 밉상이냐 이빨 깨주고 싶네. 이상입니다. 예능인데 왜 룰 가지고 뭐라 하냐. 그냥 우리에게 웃음을 주고 손만 안 넘으면 되지. 왜 항상 그렇게 룰만 보면 죽자고 달려드는지. 우린 단지 지켜보면서 손을 넘을 때 정말 남에게 피해를 줄 때 그때 뭐라 해야 하는 거지.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되게 저희한테 진짜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예요. 축구 경기 보라고 축구 틀어주는 거 심판 없이 심판이 한쪽만 평가하고 싶으면 열받는 게 당연한 거죠. 근데 그래서 저는 양쪽의 입장이 다 이해가 되는데 사실 이거는 우리가 룰을 어기더라도 편하게 재밌게 볼 수 있는 선 안에서 룰을 어겨야 사람들이 재밌게 볼 수 있는 건데 조금 넘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. 과도한 욕심으로 인해서. 자, 지금부터 여태까지 촬영했던 어쩔 수 없어요. 반칙 많아요. 죄송합니다. 어쩔 수 없어요. 지금부터 촬영하는 모든 극장업방과 글장업방의 룰북을 새로 만드는데 PD 그리고 시청자 그리고 출연자 이렇게 모두가 힘을 합쳐서 새로운 룰북을 만들겠습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신 의견을 토대로 룰북을 계속해서 업데이트해 나가겠습니다. 적정선을 잘 지켜가면서 재밌는 클린한 핫도그 집이 되겠다라는 게 저의 의견이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아주 가끔 서로 디스하며 살짝의 비속어를 하는 모습이 재미있어서 그 모습을 좋아했습니다. 하지만 저희는 살짝의 포인트만 원한 거지 너무 많은 욕설과 특히 예전에 비해 방송을 설렁설렁한다는 것도 눈에 띄게 보입니다. 일단 그 욕에 대해서 진짜로 다짐했습니다. 비속어 같은 경우에는 저도 좀 쓰게 되더라고요. 좀 오바를 하게 되고 요거는 무조건적으로 좀 줄여야 되는 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. 설렁설렁한다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? 설렁설렁씨? 설렁설렁한다 설렁설렁하진 않아요. 냉정하게 그냥 더 열심히 하긴 했지. 근데 네. 그게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. 그게 그 원인이 뭐냐, 말라깽이가 지금 돼지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. 나태해 보이는 거. 네. 그래서 막 옛날에는 막 빨빨거리면 뛰어댕기면 막 날렵해 보이는데 지금은 이런 느낌이에요. 정말 예전에 맛이 나려면 다이어트를 좀 다시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한 10kg 뺄 수 있다고 생각해요. 네. 저도 한 10kg까지는 네. 무난하게 뺄 수 있죠. 왜냐면 저희가 지금 시작하고 아마 개인적으로 한 명씩 1인당 15kg. 그래서 한 10kg씩 빼도 그렇게 무리는 아니에요, 사실. 그렇게 무리는 아니에요, 사실. 그렇게 무리는 아니에요, 사실. 요즘 노잼이다라는 시청자 의견. 아 이거 좀 무섭네요. 근데 1번부터 가겠습니다. 무서울 수 있어요. 마음을 단단히 먹고 네. 가겠습니다. 팩트체크할 때 엄청 재밌게 보고 꾸준히 챙겨봤는데 아. 요즘은 콘텐츠도 그렇고 노잼이라 안 보게 돼요. 아. 이 댓글을 지금 저는 제 지인들한테 메일 댓글. 나 요즘 너네 봐. 재미없다. 왜 팩트체크 안 하냐. 왜 옛날에 실험카메라 많이 했는데 안 하냐. 왜 인화공 안 하냐? 면전해야 되고 좀 많이 듣는 얘기예요. 지금도 나쁜 건 아닌데 옛날에 극장업방 팩트체크보단 재미없어요. 근데 요거는 뭐 저희가 변명이나 의견을 낼 여지가 없어요. 저희가 초심으로 돌아가자 의미로 팩트체크 부활합니다. 핫도그TV의 리얼 팩트체크. 팩트체크의 2탄 기동 있는 토크가 하고 싶어서 인화공 한 개만 주... 아! 그리고 실험 카메라까지 왼쪽 보안이 조금 문제가 있나봐.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재밌는 실험 카메라들 많이 준비를 해놨으니까요. 예전 핫도그의 맛이 살짝 벌어지는 느낌이네요. 네. 다음 한 건은 인성 논란입니다. 아, 예. 재현아. 네? 존나 실망이다. 아, 네. 아 대답을 왜 해요? 갑자기. 비웃으길래. 기대한 거 아니에요? 그렇게 안 봤는데 개 이기적이네. 그리고 PD도요. 왜 그러세요? 정재열 새끼가 더 반칙 많이 썼는데 반칙왕까지 받았으면서 기동님도 불쌍하네요. 여러분들 둘이서 내가 욕 안 먹었으니까 기분이 좋네 시고 가면 안 되고요.
우리 핫도그 팀이잖아요. 왜 둘이 중간에 같이 앉아 있는 거예요? 이번엔 난 살아남았네가 아니라. 아 이게 문제인 것 같아. 아이 서바이브가 아니구나. 이게 문제야. 맨날 누구 만날 때마다 누구 더 좋아하냐. 막 상대 뭐 불행한 분 좋아하고. 누구 욕먹은 말 실제로 우리 좀 재밌어 하잖아. 아니 솔직히 좀 재밌어요. 진짜 정재열 양심 다섯 살 때 친구한테 500원에 팜. 이거 야. 계속 다시 하겠습니다. 진짜 정 아직 못했습니다. 네. 진짜 정재열 양심 다섯 살 때 친구한테 500원에 팜. 리얼. 양심이 없네. 아, 죄송. 자, 예, 예. 근데 이걸 불편해하시는 이유는 저는 딱 하나라고 생각해요. 저희끼리는 친구잖아요. 올해로 저희가 안지 10년 지긋지긋한 얼굴 제가 10년 동안 봐왔는데 어떤가요? 정말 아직까지도 연민이고 싶어요. 죄송합니다. 이건 아 너무 무서워. 사실대로 얘기하자면 저는 재열 씨의 그 어두운 과거를 다 알고 있는 되게 10년 된 친구예요. 이렇게 지금 밝게 얘기하지만 예전에 진짜 고시원에서 혼자 고등학교 때 이제 살았었고. 자 잠시만요. 아니 전 진짜 진지하게 한번 갈게요. 아니 말씀해보세요. 근데 저는 이런 거 개의치 않아 하니까. 네, 워낙. 진짜 힘들었었어요 사실. 싫어해요. 근데 고등학교 때부터 저 알고 지냈는데 진짜 착하더라고요. 배려할 줄 알고 양보할 줄 알고. 근데 그런 힘든 과정 환경이라는 걸 전 몰랐어요 심지어. 끝까지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. 한 몇 년 뒤에 말했어요 저한테. 사실 집안이 되게 힘들다. 이제 그랬을 때 제가 엄마한테 받은 용돈을 5천원 주면서 휴머니 카드 충전해주곤 했습니다. 다 팩트긴 맞아요. 이 얘기의 뉘앙스는 뭐냐면요, 사실은 굉장히 친한 친구다라는 걸 그냥 재밌게 표현하려고 한 거거든요. 정말 서로 어렸을 때부터 힘든 거를 이제 알아왔고 그리고 그걸 또 우리 가족도 알고 있고 그래서 뭐 이 친구가 아프면 저는 사실은 힘이 더 나긴 해요. 콘텐츠 상에서는 기동님, 재현님 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인지를 잘 못할 수 있단 말이에요. 그런 상태에서 너무 심한 장난을 치다 보니까 좀 불편해 하시는 건데 실제로는 요러니 요런 걸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좀 이런 관계들에 대해서 좀 많이 비춰드릴 예정이에요. 그래서 콘텐츠 안에서 서로 좀 챙기는 모습도 여러분들 원하시는데 제가 사실 그런 거 안 했긴 했거든요. 사실 앞으로 좀 한번 해볼게요 그냥. 챙겨볼게요. 자 서로 스담스담 한번 시켜주죠. 아이 장난하네. 챙기는 게 아니라 서로 연맥이는 거잖아요. 귀여워. 귀여워. 여기까지. 아 보셨죠? 저희 친한 거? 하여튼 그래가지고 네, 저희가 앞으로 더 하여튼 불편한 부분들 없게 하도록 야 욕설! 욕설! 그래도 필터링이 장착이 됐다. 욕설! 불편한 부분들이 얼마나 없는 채널인지는 크리에이터의 능력이라고 생각해요. 앞으로 불편한 분들 없게 룰 잘 지키고 억지 안 부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. 만족하시나요 시청자 1? 네. 예. 늘 저희한테 거부한 사람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거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보답하는 핫도그 TV 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